에코프로 BM 9월, 10월에 뭐 어마어마한 수익을 냈죠. 그 에코프로 BM의 어마어마한 수익을 낸 기준점의 하나가 가장 중요한 내용이 뭡니까? 에코프로 BM의 신규 수주 10조의 신규 수주, SK 이노베이션 쪽으로의 수주. 근데 그게 3년치예요. 그럼 3조 3천억이야. 주가에는요, 반영이 돼 있다는 거예요. 근데 저평가는 아니다. 그래서 이러한 그 매출의 기준을 잡아드린 거고, 2023년 매출 연단이 3조 5천억 보고 있어요. 근데 지금 수주 받은 게 3조 3천억에 상당 부분이 포함되어 있는 거죠. 실적에, 주가에 반영되어 있는 거예요. 그 공시 내용이 나온 거예요. 결론적으로 이러한 내용 때문에 굉장히 우호적인 보고서들이 많이 나왔고, 또 주가 흐름이 굉장한 강세를 띄었고, 그리고 이제 이번에 10월 마지막 자락에서 에코프로 VM, LNF, 시가총액 2위, 3위까지 올라왔던 친구들이 이렇게. 근데 문제는 거래가 둔화돼 있어요. 여기서 거래가 계속 둔화될 수 있어요. 에코프로 거래가 터졌다 할지라도. 그래서 한 발짝 빼고 조심할 거다.